공연 마니아들이 요즘엔 영화관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콘서트나 잘츠부르크 축제를 영화관에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콘서트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극장에선 5만 관중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현지 공연을 위성으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진짜 갔으면 더 덥고 더 작게 보이고 사운드도 이렇게 더 별로 안 좋은데 가까이서 더 선명하고 뭐 정확하게 들리고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네요. 가격은 3만 원 안팎으로 실제 공연장에 가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영화나 공연을 재생하던 영화관이 이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공연 관객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가수의 콘서트나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스크린 생중계는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 극장만이 줄수 있는 장점들을 앞세워서 저희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객 창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극장의 가능성을 또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크린 생중계는 일본과 홍콩에서 이미 대중화된 공연 문화.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영화관에서 공연 중계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정현입니다.